자, 녹화를 시작하고 여러분들 저희 멤버 다섯 명이 너무 쉽게 이겼어요 전판에. 예. 근데 전판에 그 도빵주님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도빵주님 다이아 오티어 값을 합니다. 근데 비꼬는 거 아닌가요? 아니 잘하는데 르블랑은 잘했어요. 근데 그 리땡 그분이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예. 그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플래티넘 리신 같지는 않았거든요. 자, 아무튼 자 여러분 이번에는 너무 비슷한 티어끼리 하면은 멤버들이 좀 유리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멤버들이 스카이프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브리핑도 잘 되기 때문에 멤버들이 좀 유리한 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이아 5티어 이상 시청자분들과 경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터 티어 챌린저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솔직히 플레이도 받아줘야 한다. 플레이 불쌍하다. 그리고 안 돼. 다이아 5티어 이상. 그리고 시청자 팀이 이기면은 이번에는 문화상품권 5명에서 한분 추첨해서 문화상품권 10,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롤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금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한번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채팅창 주목해 주시고요. 제가 비밀번호 자 카운터다운하고 불러드릴게요. 3, 2, 1. 비밀번호는 5688입니다. 무슨 기준이야? 우린 왜 이렇게 좋아하냐? 다이아 3, 다이아 5. 자, 실버 플래티넘 실내기 플래기 형태 해주시고요. 다이아 봐. 일단 플래티넘 분 나가주세요. 그냥 다이아 3, 4, 5 티어 들어왔고요. 탈판 뭐야 지금? 탈판 뭐야? 아이디 탈판 뭔가요? 야 빨리 야 고소왕도 강태. 플래 강태 해주세요. 알았어 나갔네요. 다이아 챌린저 마스터 티어. 지금 현재 새벽 2시. 다이아 없는 것 같은데? 실버 강태 해주시고요. 제 방송에 다이아 이렇게 없나요? 플래 강태 해주시고요. 근데 그냥 플래 1 정도도 받아주세요. 안됩니다. 없어. 아 들어와 걱정하지마 들어올 거야. 지금 로그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플래 강퇴 해주시고요. 플래 분들 그 강퇴 당하시면 다시 못 들어오시니까 그냥 자, 다이아 마스터 티어 나가서 되게 하세요. 다이아 마스터 티어 챌린저 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이아 마스터 티어 챌린저 들어오시면 됩니다. 골레기 강퇴 해주세요. 어딜 골드가 나 저분 핑크 보물지도 저 사람 진장이님 배워야겠다. 핑크 보물지도? 지나시는 분이다. 플레 1티어 강퇴해 주시고요. 핑크 보물지도 저거 살짝 닉네임이 줄임말로 하면은 다이아랑 마스터 디어를 찾겠습니다. 다이아 마스터 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진짜 보물지도를 찾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래 제가 좀 살짝 죄송합니다. 애들 요즘 다이아 들어오셨고요. 자, 한 자리 남았습니다. 다이아 챌린지 마스터 티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688이요. 자, 다이아 5명 됐습니다. 5티어 3명, 4티어 1명, 3티어 1명. 자, 이렇게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합니다. 야, 정글러가 4명이야. 정글러가 4명이야. 자, 우리 멤버들은 스카이프 따로 파시고요. 자, 우리 멤버들 일단은 팡이 멤버팀 다이아 1명 플레 2명 실버 2명인데요 이거 다이아 5명 이상 팀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 팡이 멤버팀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멤버팀들의 실력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이아 팀을 꺾어라. 과연 가능할 것인가. 자, 일단 리신밴을 했고요. 갈리우벤. 자, 우리 그리고 시청자 팀 가렌벤 갱플랭크벤입니다. 시청자분들은 팡이팀 무조건 진다, 팡이 멤버 패배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게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중계진 겸 캐스터, 해설 겸 캐스터 팡이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계진은 목말라서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버워치 뒤풀이 방송은 이거 끝나고 합니다. 예,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예, 생방송 생각보다 많이 할 거예요. 예, 오늘은 차가 안 막히는 날이라 아, 일요일이기 때문에 차가 안 막혀서 오늘은 오버워치 한 6시까지 합니다. 중계진은 배가 고파서 만두 좀 먹겠습니다. 만두 4개밖에 안 먹을 거예요. 아, 맛있어. 자, 멤버팀 그브정글 소라카서퍼 원딜 베인입니다. 우리 베인충 철판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이아 시청자팀 그다음 빵주님이 아 빵주님 또 있네요. 렉사이 정글이요. 진 원딜 이 핑크 보물지도님이 다이의 3티어였나요? 이분이 진 장인이에요. 그리고 아지르 미드 잭스탑이에요. 자 5대5 대결 중계진은 만두를 먹고 있습니다. 무슨 만두냐고요? 군만두예요 군만두. 아 뭔가를 먹어야 중계를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전부 다 픽이 됐고요. 스왑을 했네요. 자 팡이 멤버팀 흑보비드 신드라구요 예린이 소라카 서포트입니다. 원딜베인 철판이 그리고 그브정글 탈고리구요. 탈고리는 다이아 5티어입니다. 그리고 건물우 선수 플래티넘 3티어의 미노입니다. 예, 미노탑이고요. 자 그리고 시청자 다이아팀 유토피아 클라우드님 도빵주님입니다. 도빵주님이고요. 예, 후원을 많이 주시는 우리 도빵주님 정글 렉사입니다. 자 그리고 핑크보물지도님 진장인 다이아 3티어 원딜이고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정글 빼고는 시청자분들이 티어가 높습니다. 아지르 미드고요. 탑잭스. 근데 탑잭스님도 잭스 장인입니다. 선트포 잭스. 닉네임이 선트포 잭스예요. 잭스. 이분도 잭스 장인의 다이아 유저분. 그다음에 바드 서포트 훈민 정인님이에요. 자 게임 시작 전 2분 전 목에 걸려서 물 좀 더 먹고 오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까지 1분 전입니다. 롤 팡챔스 대망의 결승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게임 시작까지 15초 전입니다. 10초 전! 9, 8, 7, 6, 5, 4, 3, 2, 1. 게임 시작합니다! 파기 멤버 팀 대 다이아 시청자 대전!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하고 상품을 가져갈 수 있을지! 자, 로딩 중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이길 것인가? 팡이 멤버 팀이 이길 것인가? 시청자 다이아 팀이 이길 것인가? 자, 여러분들. 자, 게임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빨리 시작되라, 이놈아. 빨리 되라, 이놈아! 빨리 되라, 임마! 게임 시작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되라, 이놈아. 왜 이래, 이거? 됐다.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은 자, 현재 시청자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탑은 나르 대 잭스의 대결인데요. 탑 나르 대 잭스 전력 비교를 하겠습니다. 나르 플레삼티어 미노구요. 팡이 멤버팀의 미노 선수. 잭스 선수. 상대 다이아 선수입니다. 시청자팀의 다이아 선수. 닉감합니다. 선트포 잭스의 닉네임을 갖고 있는 탑 잭스 선수입니다. 정글 다이아 5티어의 탈고리 선수 그레이브즈입니다. 그리고 상대 시청자팀 렉사이 5티어 도빵준 선수. 유토피아 클라우드 선수입니다. 자, 미드 신드라의 흑보 선수 실버입니다. 그리고 상대 미드 아지르의 다이아입니다. 자, 원딜 철판이 철판이 선수 원딜 플래티넘이고요. 그리고 진 선수 상대방 진 원딜 장인이에요. 핑크 보물지도님 핑크 보물지도님 닉네임이 좀 야해요. 닉네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핑크 보물지도님은 일부러 그 이제 야하게 닉네임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저분은 다이아 티어의 시청자 진 모스트 선수고요. 그리고 서포트는 우리 실버 예린이 다이아 하드입니다. 아, 리쉬 빨라요. 역시 다이아는 리쉬도 빠릅니다. 자, 일단 전력 자체가 일단은 시청자팀이 높다는 거. 오! 바드 선수! 이야, 어우 실패. 오! 철판 선수! 바드 스킬을 피하고 오히려 세 번을 때렸습니다. 좋아요. 철판 선수 장례가 좋습니다. 오!
이야, 초연파 선수 바드는 개피를 만들어놨어요. 자, 우리 미드 보선수 탑 잭스 대 아, 흑보 선수 개털립니다. 이게 실버와 다이어의 차이인가요? 어! 아, 요거를! 야! 살았습니다! 야, 다이아 무서워요! 다이아 팀 무섭습니다! 저거를 소나카가 살렸어요! 오, 저거를 살렸고, 아우, 철판사도 집 안 갑니다. 팩이에요. 이거 집 안 가면 더 힘들어지죠. 근데 하지만 소라카라는 거. 소라카라서 주유를 해주기 때문에, 집을 안 가도 되죠. 이 소라카가 이래서 좋아요. 진 선수 굉장히 매서웠고요. 야! 흑보 선수! 다이아를 상대로, 설마? 실버가 다이아를, 설마요? 진 선수. 야, 갱 매서워요! 아, 미로 선수! 플래시 빠졌고요! 빠라바라빠! 아, 퍼블! 미로 선수가 퍼블을 내줍니다. 아, 우리 정글 갱 좋았고요. 야, 우리 탑 정글 갱 좋았습니다. 우리 일단은 상대 시청자 선수 선 퍼블을 가져갑니다! 야, 바드 매섭습니다. 아, 우리 흑포 선수 마나가 없어요. 진 선수, 야! 와! 진 미쳤어요! 저게 바로 다이아 진 모스트, 진 장인인가요? 철판 선수, 좀 힘들어 합니다. 멤버들 이번 판은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전판은 이겼지만, 전판은 티어가 비슷한 선수끼리 했는데, 이번 판은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라카가 있다는 거, 소라카를 믿으세요. 일단 바텀 원딜 CS 차이 10개입니다. 탑은 미로 선수가 CS가 더 많고요. 하지만 킬을 따였다는 거. 정글은 CS가 같습니다. 미드는 시청자 선수가, 다이아 선수가 더 CS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 차이가 벌써 1100골드 차이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탈고리! 아, 탈고리가 다이아 오티어 급브 모스트거든요. 그레이브즈 정글을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인데, 와, 진과 바드 선수 오늘 처음 만난 선수인데요. 서로 알고 지낸 듯이 그런 죽이 촥촥 맞습니다. 촥촥 달라붙습니다. 죽이 잘 맞아요. 촥촥! 저게 다이아 선수들의 차이인가요? 카정까지 왔습니다. 탈굴이 좋아요. 빠졌어요. 좋아요. 다이아 오티어 탈굴 선수 멤버들을 위해 열심히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잭스 들어왔습니다. 스턴 안 들어왔어요. 탑은 킬을 내줬지만 그래도 민호 선수 CS 더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잭스 선수, 민호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자, 바드 선수, 우리 민호 선수 톡톡 평타를 많이 날려야 됩니다. 톡톡. 좋습니다. 야, 민호 선수 잘하는데요. 급으 갑니다. 와드 돼 있습니다. 다이아 오티오 잭스 선수 와드 보나요?
그분 선수 야 여가를 피합니다. 야 플래시 반응 좋았습니다. 전멸 반응 다이아제엑스 선수 아 전멸 좋았어요. 바드 선수 굉장히 매섭거든요. 어 좋아요. 야! 아 벽궁 좋습니다. 아 막았습니다. 야, 진 겁나 셉니다. 언제가. 야, 이거! 까보 선수, 아, 요거! 도망갈 수 있나요? 탈구리 들어갑니다. 슬로우 걸어주고요. 어, 탈구리가 구해주네요. 잭스! 탈구리 선수 빠졌어요. 빨리 뽑기 빠졌습니다. 어, 요거 안전하게 빠지네요. 자, 글로벌 골드 1300원 차이. 자 용 가져갑니다. 시청자 팀 용 가져갑니다. 잭스 갑니다. 잭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빨리 뽑기. 어! 빨리 뽑기 뺐나요? 어 좋아요. 야 요거는 뽀가 탈구리를 구해주면서 로밍 가면서 빼야돼요. 아지로 오고 있거든요. 흑보 선수 좋았습니다. 어? 빠른 로밍 좋았어요. 아우 분은 좋아요. 딜 좋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야 바드 바드 살아갈 거예요. 어 바드 선수 솔킬을 와서 가져갑니다. 센스 씨봇입니다. 오 상대 우리 훈민정인 우리 다이아 바드 서포 선수 마오 만만치 않습니다. 오 굉장히 잘해요. 저거를 신드라를 따가네요. 이야 어 바드가 또 이거를 글로벌 CS를 또 벌려놓네요. 어 위로는 좋아요. 탈굴 왔습니다. 어 왔습니다. 슬로우 걸고요. 평타 평. 아 일단 빠졌습니다. 잭스 선수 진짜 선트포 가네요. 니까 바네요. 바텀프 다 부서졌습니다. 글로벌 차이 2,000원. 잭스 닉네임은 선트포 잭스님입니다. 일단 탑에서 나르가 굉장히 잭스를 상대로 CS를 많이 먹고 있어요. 는 진궁 열심히 쏘네요. 바텀 라인을 쭉 민 것 같습니다. 오.
6번 선수 오늘 좋습니다. 잘 돼요 게임. 들어가는 거 끊었습니다. 이걸 밀쳤어요. 빼고 빼고 진! 야! 진 옵니다. 진 옵니다. 아직도 어, 빠졌습니다. 와! 진 선수, 진 선수. 매서워요. 매서워요. 아, 이거 못 잡았고요. 야, 일단은 뭐 오, 흑보 선수 일단은 굉장히 오늘 게임 잘 돼요. 아, 절반 선수 진을 땁니다. 스코어 3대 2. 킬은 멤버가 앞서갑니다. 하지만 CS 차이. 네, CS 차이는 다이아 팀이 왔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1100원 차이입니다. 현재 다이아 팀이 1100 글로벌 CS 앞선 상황. 굉장히 잘 막았어요. 역시 탑 싸움은 재미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탑은 탱커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재미가 없어요. 야, 이거 게임 모르겠습니다. 한타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청자 팀은 스카이프가 없고요. 네, 그리고 멤버 팀은 스카이프가 있습니다. 브리핑의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티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청자 팀이 이기지 않을까. 오, 이야! 바지를 딜 보세요. 한 방에 밀어냅니다. 미드 타워 막아야죠. 미드 타워 막아야 돼요. 이야, 이거. 야, 이거 들어갑니다. 렉사이 들어갑니다. 렉사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렉사이 들어갑니다. 어, 철판선 좋아요. 어, 좋아요. 과감하게 딜 좋습니다. 이야, 저걸 또 바디가 스턴불. 현재 스코어는 4대4입니다 골드 차이 2500원.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다 CS 차이와 포탑 차이겠죠. 이 게임은 포탑 미는 게임이요. 킬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솔룡합니다. 걸립니다. 걸리나요? 어, 걸렸습니다. 솔룡하고 걸렸죠. 빠졌습니다. 이게 바람 드래곤인가요? 드래곤 두 마리를 가져갑니다. 시청자 팀 드래곤이 뒤쳐지고 있거든요. 어, 만납니다. 만납니다.
어 철판 선수. 어. 야 이거. 네 시청자 팀 뭉쳐 있었거든요. 이러면 타워까지 내줍니다. 이러면은 철판 선수 살짝 무리한 게 아닌가. 이번에도 스턴을 또. 이야 들어갑니다. 어 살았어요. 어 좋아요. 오늘 흑보 좋아요. 어 흑보 선수 아 더블킬 좋습니다. 근데 지금 포탑이 너무 밀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2600원 차이. 탈골 선수 누구 셉니다. 어 이걸 살아나갑니다. 아 이거 막아주겠죠 막아주겠죠 막아주겠죠. 아쉽습니다. 야 센스 바지를 좋아요. 아 겨우 죽었습니다. 스코어는 지금 팡이 멤버팀이 앞선 상황 7대6. 글로벌 CS 1400원 차이입니다. 잭스 오지게 포탑 부십니다. 잭스 선수 현재 이번 게임에서 제일 잘한 게 포탑 부신 겁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잭스 선수도 다이아답게 좀 팀원들 싸움에 좀 합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기를 노려볼 수도 있고요. 후반에 굉장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선수포거든요. 허허허허! 탈골 선수가 야 가루가 됐습니다. 일단은 포탑 상황 자체가 멤버팀이 아직 불안하거든요. 자 지금 글로벌 CS가 3900원 차이나고요 3800원 차이납니다. 이게 포탑 게임이기 때문에 포탑을 미는게 결정적으로 승리예요. 개인적인 피지컬은 솔직히 저는 뭐 다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이게 상위 티어로 갈수록 팀워크나 포탑을 그 미는 개념과 그리고 용싸움의 개념 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나기 마련이거든요. CS도 마찬가지고요. 잭스가 핑화를 깹니다. 두 번째로 잘한 일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잭스님 농담이요. 일단 잭스 같은 경우에는 후반 왕기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후반에 굉장한 역할을 할 것 같죠. 바론! 바론 갑니다. 자 미노가 봤거든요. 야 미노 좋아요. 바론 막았고요. 시간 끌기 좋았고요. 오 좋아요. 선고 좋았고요. 잭슨 스톤 막았습니다. 야 이걸 바론을 미노가 막았어요. 야 오늘 흑보 뭐예요 오늘? 야 흑보 선수 오늘 날입니다. 야 이판 야 다이아
시청자전에서 흑보 선수 우리 실버의 흑보가 오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역발원 발원을 갖춰갑니다. 이러면 게임 모릅니다. 글로벌 CS는 일단은 상대방이 앞서고 있지만 바로 먹고 포탑을 밀어주면 되거든요. 포탑을 밀게 되면 CS 차이는 금방 좁아지고 좁디 좁아질 겁니다. 파랑 팀이 내셔 남작을 처치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기습을 노려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넥사이는 절대 죽을 일 없죠. 용 다 가져갑니다. 바론을 뺏겼겠다. 우리는 용을 먹겠다. 자, 용 3룡이요. 3룡입니다. 소라카 아이디가 여자네. 아, 여자예요. 아, 여성분 맞습니다. 제 마인크래프트 멤버 세일인 예, 여성분이에요. 아니요, 아직 게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여기는 다이아 팀 상대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멤버 팀. 흑보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힘들어. 아무르 아무래도 멤버 팀은 아 유리한 게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면 스카이프라고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뭐 시청자 팀은 급조한 팀이고 우리 멤버 팀은 스카이프 서로 그 진영이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좀 유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래도 상대방은 다이아 다섯 명 팀인데요. 다이아 팀이 굉장히 잘해줄 거라 봅니다. 이야! 지르공! 흑보 좋아요. 흑보 또 땄어요. 야! 이거 잭 스킬 먹었고요. 아지랑! 이야 개판입니다. 잭스 따라갑니다. 밑에 잭스 따라가요. 힘들어 따라가요. 잭스가 따라갑니다. 플래쉬는 없네요. 야, 요렇게 키스 코어를 다시 압도하기 시작하는 다이아 팀입니다. 게임 되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저거를 못 맞추네요. 명중률이 그냥 꽝입니다. 진공 한 대 맞췄어요. 이야! 한 대 맞췄습니다. 저거 원딜 가두리 양식한 것 같은데요.
지금 베인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베인이랑 흑보 신드라가 잘 컸거든요. 철판 이외의 베인과 지금 베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드빌 찬스에 지금 억제기 노려볼만 합니다. 하지만 신드라 포킹 굉장히 셉니다.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쉽네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엑스 선수 이제 왕귀할 때 됐거든요. 지금 소호천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용이에요. 이거 용 중요합니다. 점화용이에요, 점화용. 이거 용 중요해요. 야, 용 네 마리 가져갑니다. 자, 1위 저렇고요. 아, 점화용이 아니고 화용용. 아, 탈구리가 사망했습니다. 하루가 됐습니다. 갈기갈기 찢겨버렸습니다! 바론까지 갑니다.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바론까지 가져갑니다. 포기합니다. 바론 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야, 다용의 바론까지 챙겼습니다. 골드 차이 7000. 힘들어요, 힘들어요. 진구! 좋아요! 좋아요! 나루 좋아요! 나루궁 좋았어요! 나루궁 좋아요! 야, 멤버캡! 따라갑니다. 탈골 따라갑니다. 스톱? 베인 따라갑니다. 나루 좋았어요! 아, 민우 나루 좋았어요. 나루궁 너무 좋았고요. 자, 상대팀은 잭스가 없는 상태인데 탑을 백도하고 있고요. 자, 나를 지금 백도 막으러 갑니다.
야! 잭슨 컸어요. 왕기에 왕기. 어, 소초에서 안 빠졌어요. 야, 소초에서 살렸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좁혀졌습니다. 5,500원 차이. 굉장히 탑을 열심히 밀고 있는 잭스입니다. 잭스 일단은 18렙이에요. 나오기 25초 전. 나왔습니다. 장로용이에요. 야, 저걸 렉사이가 또 가져가네요. 야, 야, 나를 매섭습니다. 아, 나를 가리고 바드. 바드 스톤 매서워요. 넥스 탑백도 하고 있고요. 1대4 범퍼. 못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잭스 괴물 되세요, 못 막아요. 야, 요거 게임 터지는 것 같습니다. 어, 저 메인 죽은 운명이에요. 잭스 무척이에요. 타워 맞으면서 칩니다. 그냥 무시해요, 한타를 안 해요. 잭스 그냥 혼자 게임합니다 지금. 한타를 안합니다. 아, 예린이 아하. 잭스 그냥 타워 열심히 깹니다. 아, 우리 멤버팀 다이아팀 상대로 굉장히 잘했지만 자리 굉장히 아쉽네요. 아, 야, 이렇게 해서 시청자팀 승리! 다이아팀 승리로 게임이 끝이 납니다. 자, 아, 요게, 허허. 자, 그래서, 자, 우리, 자, 시청자 팀.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렉사이를 했던 유토피아 클라우드, 아 우리 도빵준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선트포 잭스, 잭스 선수, 훈민정인 바드 선수고요. 상동아이씨님, 요게 아지르 선수고요. 핑크 보물지도 우리 진 선수입니다.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멤버들 상대로 게임을 플레이하셨는데 순서대로 후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훈민정인님부터. 자, 훈민정인님부터 순서대로 우리 멤버들 실력이나 뭐 그런 걸 말해도 되고요. 되게 잘한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팀 누가 캐리한 것 같다 뭐 이런 발언들 괜찮습니다. 멤버들 다 잘하시네요. 다음은 우리 도빵주님, 그 다음에 유토피아 클라우드 우리 도빵주님 후기 들어볼게요. 역시 탈고리는 너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탈고리랑 유토피아 클라우드, 우리 도빵주님은 일단 친구고요. 나이가 같고요. 일단 친구입니다. 그래, 아무튼 탈고리는 너무 못하는 것 같다. 우리 다이아 5티어 대 5티어 정글 두 명이었는데. 상동아이씨님 후기 들어볼게요. 미드 우리 흑보 선수를 상대로 한 신데라 상대로 하셨는데 생각보다 미드분 잘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흑보 칭찬을 받았어요. 호호. 그다음에 우리 잭스님 후기 들어볼게요. 흑보가 실버인데 생각보다 잘한다라고 또 칭찬을 해주네요. 첫 경 땄을 때 강 이겼네 하고 있다가 져서 좀 당황했네요. 민호 잘하나요? 아, 골드하고? 아, 오케이. 말씀이 없으시네. 자, 핑크 보물지도님 후기 들어볼게요. 졸면서 게임했는데 이겼다. 상대원들이 철판이었는데 졸면서 게임했는데 이겼다. 우리 진님이신데. 자, 일단 한 분만 무상 만원을 드립니다. 자, 받고 싶으신 분, 난 필요 없다 손들어 보실래요? 일단 난 제외해주세요. 난 필요 없어요. 손들어 주세요. 3, 2, 1, 손. 아, 역시 도빵주님은 필요 없다십니다. 아, 오늘도 저한테 후원을 31만 개나 주신 도빵주님. 네, 한 명만 드립니다. 그럼 우리 도빵주님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 사다리 타기 할까요? 그리고 운으로 결정합시다. 솔직히 누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사다리 타기로 결정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자, 4명. 자, 일단은 두 번째 이걸로 할게요. 자, 순서를 정해볼게요. 자, 나머지 분들 1부터 4까지 하나만 골라주세요. 1부터 4까지 하나만 올라주세요. 그 잭스님이 2번, 1번이 진님, 3번이 아지르님, 4번이 바드님입니다. 자, 과연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갑니다. 3, 2,
원 갑니다. 아, 우리 잭스님이 당첨되셨네요. 우리 잭스님.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분들은 아쉽지만, 아, 다음 기회에, 아, 우리 잭스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트포 잭스님은 제가, 녹화 끊고 드리도록 할게요. 아, 우리 축하드립니다. 녹화를 자르기 전에 우리 멤버들 통화해볼게요. 멤버들 후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예린님? 예. 네, 상대 바드 소감 들어볼게요. 바드요? 네네, 서포, 상대 서포. 아, 저 근데 봇 너무 무서웠어요. 아, 바드님은 진짜 잘해요. 아, 그, 자, 다음은 우리 흑분이. 예. 칭찬을 받으셨어요, 상대 미드한테. 아, 그게 받은 겁니까, 뭐. 그거 예의상 말해주는 건데. 아, 우리 흑분이, 어우, 굉장히 뭐, 예의가 바르신데. 아, 상대 미드 어땠나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니, 왜 아지르랑 지금 배나라니까 안 했냐고. 자, 다음은 우리 연승님. 예. 상대방 진 어땠나요? 아, 진은 진짜 못했어요, 진짜. 역시 인성이. 그럼 아니, 바드가 잘했나요? 아니, 그것도 아닌데 그냥 진은 진짜 못했어요. 아,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진 굉장히 잘하던데. 자, 다음은 탈골님. 아, 예. 상대 정글, 우리 도빵준 정글 어땠나요? 솔직히 정글 제가 이겼어요. 아, 일단 서로 싸우네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렙 쳐놨고 저희 전체 라인 다 밀려가지고 점점 말린 건데. 자, 다음 우리 민호님. 상대 잭스 어땠나요? 네. 잭스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솔직히 한번 따이고 좀 당황했는데. 네네. 1대1 안 져서 아 괜찮겠다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너무 세져 있더라고요. 어, 나중에 봤는데 아니 딱 아 내가 이겼으니까 또 이기겠지 하고 싸웠는데 너무 세.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희 이제 끝났는데요. 네,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종료합니다. 네, 우리 상금은 녹화 끊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